네, 제가 모유 수유를 하고 있을 당시였는데요. 이제 수유 패드가 있어요. 있죠. 예, 네, 그것도 착용을 하고 그러고 이제 아기를 재워놓고 그러고 이제 저희가 둘이서 밤에 나가서 네? 새벽에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모르실 수가 없거든요. 애가 깨니까. 네. 뭐라 하시던가요? 예, 네, 화가 나셔서 예. 이제 너네들 이제 조금 이제 적당히 하고 이제 이 집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3개월 있다가 나왔습니다. 아니 우리 원재는 지금 좀 놀랐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아빠가 흥이 많은 줄은 알았지만 엄마 뱃속에 내가 있을 때 태교를 클럽에서 했다고?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아니요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충격이에요. 충격이에요? 충격이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출산하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어요. 그러면은 지금 노는 흥은 지금 더 업그레이드 됐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제 집에서는 보면 이제 거울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거울 보면서 춤도 좀 추고 서로 이제 피드백도 해주고 아, 그 춤은 좀 어떻다. 이런 이제 서로의 피드백도 많이 하면서 또 즐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재작년에 저희가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서 예, 한번 출연한 적도 있습니다. 나갔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쉽게 상은 못 탔고요. 네. 그래서 카메라에 한 번 더 잡혀나 보자 싶어서 최우수상 받으신 분 앵콜 무대에 뛰쳐나갔거든요. 아하. 저도 즐겁게 같이 추고 이제 카메라 원샷을 땄습니다. 아, 그럼 이제 무대 보기에 앞서서 원재가 응원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 아빠 무대 잘하라고 한마디 해줘요. 우리 원재. 엄마 아빠 파이팅. 아. 어떤 노래 불러주실 건가요? 네,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 준비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